당을 특정인의 사당으로 만들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은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합니다.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신무성, 유승민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당을 떠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친박 주동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준엄한 촛불 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후한 무치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막장 정치의 장본인들입니다.